거든요. 이 이해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해받는 세계로 가게 되는 그게 어떤 죽음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에서 이해받는 세계로 가게 되는 영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막걸리가 알려줄까요도 마지막에 그 외계인이 사실은 우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들도 그 펭귄들이 다 뛰어내리잖아요. 다른 차원으로. 그런 장면도 너무 좋았고 저렇게 그 펭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? 생각도 하면서 아 그래 이 지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있고 그 아이들을 그곳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외계인이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보낸 거잖아요. 눈앞에 외계인이 나타났고 그런